안녕하세요. 박관양군입니다. 오늘은 럭키스톤이라는 봉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우선 그 전에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특징이 굉장히 많은데요. 간단하게 봉돌을 교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가볍게 낚시를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낚시 제품이 굉장히 다양한 만큼 봉돌도 다양한 봉돌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슬쩍 구성된 제품만 봐도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부분이 가늠이 되실 텐데요. 우선 기본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제품을 보시면 막대형 봉돌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하단의 구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렇게 홈이 파져 있죠. 이렇게 움푹 파져 있는 특징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흔한 무쇠 봉돌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요.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이 봉돌 3개 외에 추가적으로 좀 다르게 생긴 봉돌이 하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가 아니고 3개로 분리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손으로 분리할 때에도 보시면 자력이 있다라는 부분을 가늠할 수 있겠죠. 잘 떨어지지 않고 굉장히 강력한 자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각들을 아까 보셨던 기본형의 봉돌에 끼워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봉돌이 30호의 기본형이 되고 이렇게 하나를 장착을 할 때마다 10호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세트를 사게 돼도 30호, 40호, 50호, 60호의 봉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봉돌이 왜 지금 유용하다고 생각이 드냐면 이제 겨울을 맞아서 제주도나 남해로 심해 갑오징어 낚시를 하러 많이들 가실 텐데요. 그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바로 30호, 40호, 그리고 심하면 50호 정도의 봉돌이 되겠죠. 50호까지는 정말 최악의 조건이지만 아무튼 챙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나씩만 가져가진 않고 30호 몇 개, 그리고 40호 몇 개, 50호 한두 개 뭐 이렇게 챙겨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무게가 상당해지게 됩니다. 먼 거리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짐을 줄이는 방법, 바로 이것이 럭키 스톤의 장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제일 많이 쓰게 될 것이 기준이 되는 30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3개가 들어있고 확장할 수 있는 봉돌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봉돌은 문어 낚시라든지 대광어 낚시 이런 부분으로 다양하게 확장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주도를 갈 때 갑오징어 낚시만 하지 않고 타이라바 낚시도 하기 때문에 짐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럭키스톤 봉돌 한 세트하고 그리고 밑걸림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삼봉액이 한 두세 개 정도, 그리고 채비를 할 수 있는 가지줄 이렇게만 챙겨가면 사실 세팅이 거의 끝난다고 보여지네요. 이 제품의 무게를 한번 재어봤는데요. 30호의 기준 무게는 112.5g인데 뭐 111g 약간의 오차가 있고, 40호로 됐을 때는 150g 정확합니다. 150g 40호 정확하고, 50호 때는 187.5g인데 이 부분도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 60호 때는 225.5g이어야 되는데 229g, 약간 더 무거워지긴 하네요.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사실 거의 그 범주 안에 있습니다. 제가 보면 좋은 제품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심플한데 있더라고요. 이 제품도 기존에 우리가 쓰던 봉돌의 구조에서 확장형으로 해서 짐을 어떻게 컴팩트하게 줄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굉장히 잘 간파한 제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자력도 굉장히 세고요.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의 제품을 간만에 만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본형이 30호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작아진다면 서해라든지 남해 연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옵션이 나오면 재밌겠네요. 자, 이 신박한 봉돌 럭키스톤, 이 제품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도 즐거운 이벤트를 열어주셨는데요. 이 영상의 댓글란에 럭키스톤 봉돌 이벤트 참여라는 댓글을 주시면 일주일 후에 총 30분을 추첨해서 무료로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자격은 공개 구독자의 하나고요. 그리고 딱 일주일만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이벤트를 열어주신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또 제주도 쪽에 한창 바람이 불어서 낚시를 못 가고 있는데요. 날씨가 개면 럭키스톤과 함께 또 신나는 조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